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울의 경우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를 보고 판단하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지켜도 마치 다 지켰는 듯이 얼굴색 변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잠깐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다가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즉시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셨고 그 후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판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중심이 바른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지난 생활에도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다윗의 마음 중심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시편 131편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먹어야 할 아이에게 젖을 떼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게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죽을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중심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거의 모든 구절에서 그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전처를 밟으면 안 되겠죠. 사울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비록 제사 드리는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린 것이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처음이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의 신앙은 보기에는 왕이었던지라 그럴싸하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심 잃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중요한 판단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에 늘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이 중심을 잃은 신앙이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군에 가면은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훈련은 실증같이. 훈련은 실증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훈련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어느 누구도 충언을 해주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의 조언,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야생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숙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결말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믿는 신자들이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겸손하게 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가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러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이 말씀의 배경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이번에는 소고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블레셋 군인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고 있는데 1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45.6cm입니다. 그러니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키가 약 290cm가 넘는 약 3m에 가까운 엄청난
거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키는 209cm입니다. 몸무게는 115kg. 여러분 이 예배실 천장까지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길이가 230에서 240cm 정도 됩니다. 2m 한 30, 40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키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골리앗이 입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 놋 5,000세겔, 1세겔은 11.4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갑옷은 57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갑옷에다가 노트구를 썼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습니다.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틀이란 것은 옷을 짜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만큼 창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창날의 무게는 또 어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까? 철 600세겔, 1세겔은 11.45g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날은 약 7kg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인입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질급하게 하기에 딱 좋은 덩치였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힘도 있고 마음도 또 얼마나 높았겠어요? 교만했다는 말이죠. 8절을 보면 골리앗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아노키라는 말인데 그런데 너희라는 말은 아템이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를 말합니다. 자신 한 사람과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군사가 다 몰려와도 나 하나와는 잽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은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신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노예들로 격화시키면서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골라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던 왕이었는데 지금 적의 수장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 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더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당하는 이 모욕은 그런 의로운 자가 받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13장부터 사울을 보고 있는데 그는 그의 최고의 도우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 중심은 자신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을 더 우선에 갔습니다.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중심은 자기 판단과 사람의 판단을 우선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분 상할 만한 소리도 듣게 되며 사울의 버젓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13장 14절에서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의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그때 사울의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려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영적이겠습니까? 육적이겠습니까? 영의 생각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겠습니까? 이때 사울의 마음이 평화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적군 골리앗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조소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부끄럽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의 영적 상태는 단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사무엘상 16장 14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영적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악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성령이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울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 홈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홈녀와 비나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전쟁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의 중심은 엉망이에요. 생각하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타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아시겠지요? 이번 전쟁에서도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군사와 같은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왕이.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형들에게 건네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오라고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해 보니까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모욕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4절을 보면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26절 중간에 보면 같이 이해할래 받지 뭐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중간에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던가 하며 그 사자와 곰들이 다윗 자신을 공격하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더 추가하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었던 대로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던 경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바로 평상시에서의 다윗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평상시의 생활을 통해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증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사울왕은 적군으로부터 모욕까지 받고 있고 그 모욕된 말로 인해 상심한 상태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주 대조되고 있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엉뚱한 육신적인 일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그렇게 속상해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직접적인 자기 일이 아니니까. 왜?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이래는 매우 정의로운 척하면서 온갖 혈기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성은 다윗의 영성하고는 좀 다른 것이겠죠. 영성의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육적인 영성일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먼저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져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화가 났어요.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다윗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경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은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을 쫓고 사람들의 생각을 쫓으며 내리막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활용해서 다윗처럼 위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던 갑옷을 걸쳐 입어보더니 뭔가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39절에 그냥 맨몸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들고 간 것은 고작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43절 같이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누구나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용사로서 어린 소년이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왔다는 사실에 기가 찼었겠고 무기도 없이 목동이 쓰는 지팡이 같은 것 하나 들고 나왔다는 사실에 골리앗은 굉장히 모욕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게 된 것은 어떤 연유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런 확신 없이 빌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은 사울 같고 사울처럼 제사도 드리고 자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어요.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실패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울.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점점 영적으로 고립되고 그에게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생각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의 골리앗과의 싸움이란 인간적으로 볼 때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누가 다윗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사울도 마지못해서 내보내었지만은 이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아멘. 전쟁은 주께 속했다는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중심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가짜인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곧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아가니까 48절에 골리앗이 보고 일어나 다윗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겁없이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투구의 그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방에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스스로가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이 옳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 한 번의 간증거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어려운 이때에 또 한 번의 간증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 중심을 말씀 위에 두어야 된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무기가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꼭 말해야 한다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득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어를 아시지요? 어떤 신종어입니까? 코로나 우울증.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뉴스에는 확진자들이 절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성당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교회만 확진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해체시키는 보이지 않는 큰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 세력들이 우리 한소망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우습게 보고 모욕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번 이 영적 전쟁에서 같이 이겨봅시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또 한 번의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